이렇게 내려오면 지금 오른쪽 거 다 끝난 거고요. 왼쪽 거 해야 돼요. 왼쪽 거. 근데 지금 오른쪽 거에서도 요거 못했어요. 이거 하고 2번 한번 4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노트북 안에서 에버노트를 틀으시고요. 에버노트에서 새 노트 하나 만들어 보세요. 새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이제는 이제 문서 작성하는 거 마지막 단계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에버노트 안에서 문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를 먼저 짓고요. 글씨를 키워주세요. 25. 저는 좀 더 크게 보이게 하고 30으로 할게요. 자, 오늘이 그리고 한국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윈도우랑 맥, 이게 애플 거랑 좀 달라서 그거한테 일단 이거 나오는 건 제가 알아요. 컨트롤하고 이거 땡땡 땡땡 이거 있잖아요. 쉬프트 안 누르는 땡땡 그거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날짜 나올 거예요. 컨트롤하고 땡땡 나와요? 네. 나오시나요? 예. 네. 그러면 네. 바로 나와요. 컨트롤하고 자 저기 땡땡이 리아네. 네. 땡땡 이거 하는데 이거 땡 하고 이렇게 쉬프트 있는 땡 있잖아요. 아이폰들로 하진 않아요. 일단 네. 아, 시동공이시군요. 저 노트북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주세요. 한국그리찬 코치 커피 에버노트 강의 몇 가지 다 쓰셨나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 제목 옵션이 있는데 이게 제목을 안 넣어서 그렇거든요. 제목을 안 넣게 되면 에버노트는 그 지도를 읽기 때문에 저장을 누르면 여기 주소가 바로 저장이 돼요. 아까 보셨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얘가 이제 볼 때 노트북을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 노트를 검색할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어요. 서울 가자 이렇게 하면은 가자에서 쓴 노트만 내가 검색이 가능하고요. 미국에서 썼으면 미국, 제주도에서 썼으면 제주. 공간별로 내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저는 근데 이거를 굳이 여기다 제목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렇게. 그 제목이랑 여기 노트 안에서도 여기 있죠. 이렇게 써도 이거는 장소가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 제목 없음을 안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얘는 노트마다 공간에 대한 저장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셨죠. 그다음에 에버노트 강사 글씨 크기 조절을 하셔가지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시 장소 일시는 했고 장소 여기도 가자동 뭐였죠? 188-7 남가자동 188-2 여기죠? 여기가 20, 여기가 20.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에버노트 안에서 문서 작성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보통은 문서 작성하면 한글을 넣어서 하는데, 이제 에버노트 안에서 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제목인데 글씨가 크긴 하지만 좀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블로그 지정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형광펜 긋는 거.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줄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이게 제목스럽죠. 요거까지 하셨나요? 예. 하신 다음에 이제는 탭키를 써볼게요. 이 탭키가 되게 중요한데요. 나중에 이제 에버노트가 마인드맵과 연동이 되는데 마인드맵에서 상위 토픽과 하위 토픽 이 분류를 하는 그 책의 원칙이 탭이에요. 탭. 자, 보통 여기 키보드에 보면은 쉬프트 위에 보면 탭키가 있어요. 탭이라고 TAP. 탭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한 칸 옆으로 가져요. 자, 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이걸 탭을 누르면 이렇게 한 칸 옆으로 가져요.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칸 봐가지고 1강 에버노트랑 2강 탭키
면치도.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특히, 특히 세 번 한 다음에 설교 작성시. 특히. 그 다음에 강의 들을 시. 특히 세 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의, 회의 뭐라고 붙였죠? 회의를 할 때 글씨 맞추려고 쓰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고노믹 감사한 찬송을 조금 더 포인트를 줘볼게요. 이거를 블록 지정하시고 글씨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파란 테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하게 붙여주시죠. 진하게는 여기 위에 있죠? 자, 여기 위에 보시면 P가 되어있는 게 진하게예요. 그럼 에버노트 방금 한 찬송을 진하게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A를 누르면 글씨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서가 그냥 흑백으로 되어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보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 자체를 PDF로 변환이 돼요. 그럼 PDF로 나중에 꼭 이제 누구한테 줘도 이게 다 먹혀있는 상태에서 갈 수가 있거든요. 카톡으로. 그리고 이거 자체를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이 노트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는 게 좋죠. 자, 지금 뭐 하는 거죠? 첫 번째 글씨를 키웠죠? 그 다음에 여기다 형광펜으로 좀 포인트를 줬죠? 그 다음에 여기 색깔로 포인트도 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상위 토픽이고 하위 토픽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여기 택키 한 번씩 먹이고, 이거는 그 밑에 있는 하위 토픽이기 때문에 택키를 지금 세 번씩 먹였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거는 뭐냐면 표를 만들어 볼게요. 표가 어디냐면,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네. 여기 위에 보시면 표가 있어요. 이거 요거를 눌러볼게요. 자, 가끔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안 나와요. 이렇게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 노트를 두 번 딱딱 클릭하면, 이렇게 이 노트가 크게 되면서 이게 메뉴바가 다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노트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노트 작성하면은 여기를 눌러야 돼요. 여기 끝에를. 그럼 불편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여기를 두 번 노트를 뚜껑 누르면 전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메뉴바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여기 위에서 표를 눌러볼게요. 제가 지금 마우스 여기 있죠. 표를 누르면 자 사각으로 됐습니다. 사각. 1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1강, 2강, 3강, 4강. 네, 회의할 거예요. 이거는 위로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좀 조절할게요. 이렇게 조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다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정렬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걸 누르시면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이 있는데 누르시고 가운데 정렬을 누르시면 가운데 그러면 얘가 1강, 2강, 3강, 4강이 가운데로 왔죠? 글씨가 너무 작죠? 글씨를 좀 더 키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4개서만 되는 기능을 알고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 표에다가 색깔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윈도우에서 저걸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좀 더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다가 글씨를 네이버로 하얀색으로 넣으면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이거를 따라
따라하셔도 되고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버노트 안에서 표가 만들 수가 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색깔 넣는 부분이 아마 윈도우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돼요? 안 돼요? 글씨에다 색깔 넣는 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표에다가 색깔 넣는 거는 윈도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유해드리면 되겠네요. 제가 공유해드리면 나중에 될 겁니다. 근데 이는 다음이요. 네. 아까 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자, 이런 표가.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해야 할 건 뭐냐면, 자, 이제 7가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강의를 이제 들으려고 하면은, 만약에 오늘 2010년 6월 6일까지 들은 강의가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2000, 만약에 다음 주, 그럴 일 없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여기다 7을 더하면 13이 되겠죠. 13. 그러면 이거랑 지금 여기랑 1강과 2강이 갈라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주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줄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뭐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르면 이렇게 아예 1단 2단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줄을 아,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지금 1강과 2강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여기 지금 제가 요거 있죠?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1강 2강이 나눠지는 거죠. 저 이제 보통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MBTI 듣는 경우 했을 때 밑에 1강은 여기 있고 2강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기능이 되게 유용합니다. 다시 한번 나눈다는 게 뭐냐면 표를 나눠요? 표를 나누는 게 아니라요. 1강의 내용이 이렇게 있고 2강의 내용이 같이 연달하는데 중간에 이걸 주면서 이게 분류를 하는 거죠. 아, 분류표를 주네. 네, 분류를 딱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분류가 안 되는데. 분류가 안 되세요? 보시면 과제 한찬성, 박원배, 김윤희, 권성민 이렇게 있는데 이거 과제를 해왔다 그럼 이렇게, 안 해왔다 그러면 체크 안 하면 되고요, 해왔으면 이렇게 체크박스 생겼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보시죠. 이게 체크박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가끔씩 쓰는데 제가 아내가 저한테 이마트나 뭐 이런 데서 뭐 물건을 사오라고 신부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오렌지, 우유, 그 다음에 폼프로스트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체크박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마트 장보기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이런 빵, 식빵. 빵잼 이렇게 넣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핸드폰으로 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본 다음에 핸드폰에서 이 체크박스를 살 때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뭘 사야 되는지 장볼 때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오늘 봅시다, 오늘의 할 일을 넣을 수도 있죠. 보통 15대 4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15분 동안 생각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일하면 4시간
시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15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오늘 해야 할 거를 15분 동안 미리 써놓고 그 하루 일을 하면 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15대 3. 그러면 오늘의 할 일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할 일 이렇게 해놓고 오전 뭐 에버런트 강 오후 에버런트 강 뭐 저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새벽을 넣을 수 있죠. 새벽 넣고 새벽 기도 그다음에 새벽 운동 체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놓고 이거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운동했으면 이걸 넣고 새벽 기도했으면 이거 하고 안 했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일 관리도 이렇게 체크박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체크박스가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자, 몇 가지 따라오셨죠? 설명해 주세요. 뭘요? 네. 여기까지 또. 자, 다 안 보이시는 분은 안경을 쓰시는 거예요. 안경을 쓰시는 거예요. 자, 네. 체크박스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줄을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줄을. 예를 들어서, 설교 작성 시 여기 부분은 줄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U, 여기 U 있죠. U 부분을 누르면 줄이 그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설교할 거 설교문을 다 쓴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좀 눈에 확 띄게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은 색깔을 바꿀 수도 있죠. 아니면 화면을 넣을 수도 있죠. 아니면 줄을 그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눈에 확 들어오게 문서 작성할 때 한눈에 확 들어오게 좀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좀 기울이게도 되죠. 예를 들어서 강의 들을 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보통 논문에서는 영어 대응으로 약간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게 하잖아요. 보시면 여기 강의 들을 시를 좀 기울여 볼게요. 여기 I 여기 보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B 옆에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죠. 보통 논문 쓸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서 작성할 때 검색 그게 다 되죠? 여기 있는 검색이 다 되죠? 네, 다 되는 거예요. 여기 검색이 다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기능들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살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다 따라오셨어요? 네, 이렇게 가로 표시? 네. 이거 가로 표시하는 게 이런 칸이 나와 보이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보는데 윈도우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네. 저는 잘 안 쓰는 기능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생일이에요. 했어요. 이거는 이거 가운데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썼던 요게 제가 카톡으로 보내
있어요? 카톡으로 확인해 주세요. 아까 여기 봤어요. 아직 사람이 아프고 아직 있는 있어요. 종료를 줘야 돼요. 파일에 연고를 누른 다음에 편집. 이거 아니에요? 천국까지 근데 저기 저장을 어떻게 아까 만든 문서를 저장하는 거 공유가 돼요? 아, 에버노트는 저장하기가 없고요. 그냥 받은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그냥 동기화를 네, 동기화를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셨잖아요. 네, 맨 밑에 에버노트 저장을 저장해서 이걸 누르면 네, 제 에버노트, 자기 에버노트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자료를 갖다 놓을게요. 동기화 어떻게 합니다? 공유. 자,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보통 에버노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거부터 하라고 늘 얘기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네, 제가 만든 건데, 인터넷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잖아요, 많이. 저는 이거를 여기 에버노트에 다 해놨거든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산성에서 번호,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해가지고 에버노트 아이디랑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는 사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지만, 앞에 거는 제가 늘 똑같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이거 본다고 제 거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에버노트, 저 구글, 유튜브, 원노트,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어도비,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리스트로 다 해놨고요. SNS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핫도그, 브리밴드, 트위터, 사이월드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 비밀번호가 조금씩 달라서 다 정리해놨고요. 클라우드 쓰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있거든요. 박스, 네이버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나스 뭐 이런 거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중고나라고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다 해놨는데,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쇼핑, 옥션, 11번가 집 앞에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헷갈려. 제가 보면은 옥션이랑 11번가는 이게 비밀번호가 뒤에 게 똑같은데 집 앞에 시작하면 바뀐 게 있어요. 이렇게 좀 달린 게 있어요. 그러면 아, 뭐지? 막 이러고. 그게 보면 한 몇 달만 들어보면 비밀번호 바꾸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바꾸게 돼요. 그러면 이게 좀 틀어져 버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다 똑같이 비밀번호 똑같이 하고 싶은데 똑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이트 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비밀번호 까먹었을 때 제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조임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들도 다 해놨고 와이파이 제가 자주 가는 곳에 와이파이 비밀번호 거기에서 직원한테 딱 물어봐요. 아, 이거 비밀번호 뭐예요? 그러면은 알려주면은 그걸 여기다 일단 저장한 다음에 제가 그거 갈 때마다 이걸 하면은 기쁨의 교회 갈 때 비밀번호를 이렇게 써놓고 가끔씩 기쁨의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비밀번호 뭐냐고 우리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까먹었다고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에버노트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이겁니다 보내드리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저희 가끔씩 제가 좀 저희 집 비밀번호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집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8자리가 그런데 그게 제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 아내랑 저랑 처음 사귀기로 한 날을 해놨어요. 근데 그날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정말 중요한 날인데 헷갈려가지고 결혼하는 날짜는 기억이 나는데 처음 사귄 날짜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다 써놓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제가 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걸 만들어요. 저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든 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링크가 걸려있어요. 여기 에버노트 여기 있잖아요. 누르면 에버노트 사이트가 들어가져요. 그럼 에버노트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보세요. 그럼 아 내가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기억나시면 다시 여기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 쓰시고 구글도 많이 쓰거든요. 구글 여기서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셔서 로그인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우시면 돼요. 여기 누르시고 백스페이스만 누르시면 이 칸이 지워져요. 이렇게 나는 안 쓰는 게 많다 그러면 지우시면 되고요.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클라우드 종류별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큐.
자, 일단 이걸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제 템플릿 어디였나요? 제 이번 템플릿.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다 비어있죠? 이걸 가져가시면. 자, 그러면 이거를 카톡으로 이제 보낼게요. 보냈죠?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보통 카톡에서 들어가서 이제 앱으로 저장하게 하면은, 저장하고 동기화하면은 내 컴퓨터에 저게 들어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카톡 여기 안 들어있을 때 8명인데? 대학생 때 8명인데? 아, 지금요? 이걸 어떻게 앱으로? 눌러보세요. 그 사이트 들어보면 맨 밑에 그걸 동기화? 저거 누르면 이제 로그인해서 로그를 지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계정만 되는 게 아니라 자, 계정 만들기가 되고 처음에 앱으로 저장하면 로그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2 9 7
이게 심리 이동 부분에 대해서
치고 안 피해보고 이렇게 생각해. 뭐가 안 돼? 지금 아 이런 경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아이디 이거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에고런트 로고 저기 PM 한번 까먹으면 내일 만든 거 좀 여기다 카페 도중에 이게 양식이구나. 저는 이렇게 다 됐죠. 저는 이렇게 다 됐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만들었어요. 누구의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시겠다. 양쪽에 틀려있는 거니까.
해주시는 그 지면 부분이 열리거든요. 하루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일본은 뭐죠? 아까 여기 일본 있죠. 만나서 그렇게 했어요.
그냥 혼자랑 캐비했더니요. 저기 에버. Evernote라는 것을 해볼게요. 자, 일상 속의 Evernote가 뭐냐면 제가 이제 문구작성 외에도 Evernote
지금 하셨죠? 여기 보이시죠? 이걸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관련된 게 할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상 속 에버넌트 중에서 개인 자료 관리랑 그 다음에 생산적인 일하기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개인적인 자료 관리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제 에버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에버넌트에 있는 폴더들이에요. 폴더. 자, 여기 옆에 스택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제가 스택이라고 말을 쓴 거예요. 스택이라는 단어가 에버넌트에서는 나오는데 스택이라고 이렇게 쓰여지진 않는데 제가 일부러 스택이라고 썼어요. 좀 이따 이제 이거는 좀 있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게 폴더예요. 이게 가장 위에 있는 폴더죠. 수집함 안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노트북이 또 있어요. 자, 보면은 뭐 매일 주님과의 대화, 일기, 이력서, 보험, 저축, 핸드폰, 명함, 영수증, 푸드, 먹을 밥 먹을 때, 가족사진, 제 찬이송이가 제 딸들이거든요. 딸들의 예술작품, 제 캘린더, 유용한 사이트, 책벌레 유용한 정보, 웹툰 백업, 커뮤니티 관련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력서 각종 정보 보면은 제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 딸아이들 상담 자료도 제가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 생일을 제가 자꾸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있죠. 사귀게 된 날. 9월 23일인데 헷갈리더라고, 자꾸. 그리고 제 아내의 생일이 이렇게 있는데 주민등록번호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내의 주민등록번호랑 이거랑 달라서 제일 걸려요. 결혼기념일도 까먹을 게 있어서 써놨고요. 이런 식으로 제 아내 신체 사이즈도 여기 이렇게 써놨고 이것들이 났습니다. 그중에 제가 아내 몰래 이렇게 속옷 사고 뭐 그런 뭐 국민은행 통장 어머니께서 주신 거랑 뭐 졸업 증명서 그다음에 연교사고시 논문 서류 증명서 제가 접수증 고시 원서 제출할 과목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때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이렇게 주소랑 사진들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제 이력서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 축의금. 시가 됐다는 건 나도 그만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가 나한테 조금 이걸로 줬다 그런 식, 그러니까 지도장을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왔나 확인하고 검색하면 되죠. 검색하면 되고 얼마 보냈는데 나도 얼마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보내고 나면 여기다 다시 또 수정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가족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저희 딸아이 돌잔치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딸아이 돌잔치 때 누가 얼마 했지 이런 것들 통장 계좌번호 그다음에 제가 뭐 학번 졸업 증명서 그다음에 성적 증명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역증 뭐 이런 거 네, 졸업사진 MBTI 뭐 성적 증명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저희 관련된 거 이것도 변명한 거 여기서 해놨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져가서 한 500원 1000원이면 할 수 있는데 이거 찍고 다시 찍으면 7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에버넌트에 놓고 거기 가서 에버넌트 사이트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에버넌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컴퓨터 에버넌트가 안 달렸어도 그냥 에버넌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웹사이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전에 하셨던 그 웹 에버넌트예요. 그러니까 에버넌트가 좋은 점은 안 깔아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웹상에서. 예를 들면 제가 옥센한테 갔는데 저 자료가 너무 많아요. 좋은 게 있어요. 옥센 저 이거 주세요. 그러면 USB를 꺼내는 게 아니라 가져가세요. 그러면 옥센이 컴퓨터에서 그냥 제 에버넌트 웹상으로 들어가서 그냥 붙여넣으면 바로 가져갈 수 있고요. 제 에버넌트에 있는 자료 드릴까요?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제 에버넌트 웹상에서 그냥 내려가게 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해외 나갈 때 에버넌트를 이제 핸드폰 배터리에 다 떨어졌고 물론 핸드폰만 있으면 에버넌트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핸드폰 배터리에 다 떨어졌고 뭔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씨 있잖아요. 거기 고병원도 에버노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해가지고 제품에 누가 보내거나 그런 거거든요. PC방 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때로는 그냥 노트북을 안 갖고 가요, 교회 갈 때. 왜냐면은 교회 데스크탑에서 제가 외부로 에버노트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갖고 갈 때도 있어요. 무거우니까. 그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경유 명화판 뭐 이렇게 하고 통장 비밀번호,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만한 할 만한 사진들 뭐 이런 것도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민은행 통장 또는 뭐 국회학 석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저축 예금에는 제가 학자금 대출 얼마 지금 갚았는지 그리고 대출 현황 같은 것도 다 넣고 PC의 생명보험 제가 얼마씩 한 달 주고 있고 나한테 혜택이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제가 요금 1년 동안 핸드폰 요금 얼마 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여기 넣고 인터넷 요금 얼마씩 내고 있는지 1년치 전화 요금 제 안에 거 돈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제가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제가 들은 보험들 보험 증권이랑 계약서 같은 것도 여기다 다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통장번호 전화장려금 이런 식으로 여기다 전세라고 쓰면 전세도 나올거예요. 전세 계약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명함 같은 것도 여기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명함을 해놓으면 좋은 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명함 있잖아요. 에버노트 제 거에 들어가서 명함에 들어가면은 에버노트 가고 외국교회, 저희 교회 옆에 있는데 여기서 가끔씩 가구를 뭐 주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010-8928 이런 식으로 010-짝대기 그 다음 뭐 짝대기 이렇게 해놓으면 누르면 바로 전화가 돼요. 이렇게 바로 전화가 돼요. 가끔씩 저는 이제 학교 갈 때 만나김밥에서 뭐 사놨는데 김밥을 사놨는데 만나김밥 만나만 치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 전화해가지고 여기 010-03에 여기로 전화하면은 전화가 돼요. 안정희 씨인데, 그 전화해가지고 김밥 몇 줄이요. 그 다음에 5분 뒤에 찾아가면 돼요. 그 명함을 여기다가 저장해놓고 전화를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함 관리를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 가끔씩 제가 돈을 계좌로 보내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있어가지고, 계좌번호도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네. 명함 관리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영수증 같은 거, 저 같은 경우 이제 교회 돈을 쓸 때가 있어가지고 공돈을 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금고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영수증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뭐 어디가 맛있다, 얼마짜리다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사진 같은 거 할 때 제 딸아이들이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씩 저희 애들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꼭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은 여기 이걸 찍어놨어요. 뒤에 보면 얘네들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이게 여기 있는 거를 쓰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책에다 바로 하면은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생샷이라고 있는데 제 인생 살면서 잘 나가다 생각한 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잘 나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프로필만 할 수 있을 만한 사진들 같은 것들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진도 여기다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애들, 저희 애들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다 해놔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저희 애들이 깜짝 놀랐는데 어린이
집에서 저희가 저번에 성남에 사는데 성남시에서 어린이 그 애들 이제 그림들을 다 가져갔는데 냈는데 저희 찬송이가 최우수상이라고 우수상을 둘 다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하는 이유가 애들 심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얘네가 어떤 심리였을까 이제 보통 심리 상담 하시면 그림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어떠한 심리일까 뭐 이런 것들 알기 위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연간 캘린더입니다. 여기 보면은 2016년 이제 캘린더인데요. 여기 1월달, 1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 있는데 1월 1일, 1월 2일 이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월 1일날 제가 수화장대 해돋이 봤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그다음 히즈쇼 바이블이라고 했고 하루에 하나씩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녹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녹색은 에고노트 안에 있는 노트를 링크했을 때 내가 에고노트에서 에고노트를 링크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를. 그리고 파란색은 에고노트에서 유튜브로 제 나름대로의 규칙이에요. 이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에고노트 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에고노트 안에 있는 건 녹색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라서 파란색을 제가 좋아하는데 파란색은 유튜브로.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 회의를 1월 3일 날 했네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누르면 1월 3일 날 사용자 회의하기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에고노트 산사업교회 이때 갔네요. 누르면은 에고노트 산사업교회 간 거에 대해서 글씨만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글씨만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글씨를 쓰다가 활자에서 이제는 사진기로 추공기 목소리까지 녹음했다가 이제 동영상이 됐잖아요. 지금은 동영상 시대고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대가 그때그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활자 소리 발달하기 전에는 다 일일이 썼는데 이제 활자가 되면서 이제 인쇄가 됐고 그전에는 사진기가 없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사진기가 생기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녹음기랑 추모기가 생겨가지고 목소리가 녹음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동영상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핸드폰은 동영상이 되는데 동영상을 찍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우리는 지금 동영상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동영상을 안 찍어요.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저는 여기 다 돼 있는 거예요. 뭐 1년치가 이거 A4 용지 한 장이면 6개월이 나오거든요. A4 용지 두 장을 딱 붙이면 내가 1년 동안 뭐 했는지 다 나올 수 있죠. 2016년 거 나오고 2017년 거, 2018년 거, 2019년 거 나오면은 내가 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구나 라는 기록이 다 남겨져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연간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월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12월달 12월달 보면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된다. 여기 새벽 설교로 써있네요. 새벽기도 누르면 새벽기도 때 내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설교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스라 성경공부 이날 갔는데요. 에스라 성경공부 이렇게 가서 공부한 내용들 이렇게 다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자리 뭐 먹었고 뭐 이런 것들 녹음도 하면서 들었어요. 이렇게 녹음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월별로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기타 레슨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기타 레슨 누르면 이 사람 기타 레슨을 몇 월 며칠 날 어떤 곡을 했고 어떤 코드를 했고 이 사람과 이날 찍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다 관리하려면 시간 많이 가고 있잖아요. 한번 해놓으면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월별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연별로, 연도별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현 형제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이 형제가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불안증이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누르면은, 그 사람 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랩을 좋아해서 랩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녹음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할 때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상담할 때 아까 얘기했죠. 제가 지금부터는 정신 파시면 못 따라하신다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우리 가족들 제가 상담했는데요. 제 거를 보면 한찬성 성경경사 누르면 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제가 2015년에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서 이제 연도별로 계속 쌓아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애니어그램 보면은 이때는 2번이 높았는데 지금은 3번이 더 높아졌네요. 비슷비슷하죠. 앞에 건 다 똑같잖아요. 2, 3, 7, 8, 3, 2, 7, 8. 그 다음에 이걸 약한 거 순서대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이때는 제가 약했던 게 5번이 제가 약했었는데 지금은 9번이 약해졌네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옛날에는 조금 시야는 지금 꽤 없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여기다 날짜랑 검사 결과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은 ENFP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검사 결과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싶으면 누르면 바로 ENFP랑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원배 목사님께서 주신 거 그림카드 이것도 여기다 해놨어요. 이 그림이 괜찮다 싶으면 누르면 제가 어딨냐 애니어그램 검사를 여기 다 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들은 여기 MBTI 바로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핸드폰도 바로 할 수 있고 체크 그림카드가 있네요. 그림카드 표가 있고 이걸 누르면 여기 안에서 이제 이게 좋은 게 이제 박원경 목사님도 말씀했다시피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부모가 와서 봉사할 수 없으니까 내 부모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골라봐라. 이 가운데 걸 고르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고 이걸 누르면 그 그림이 나오겠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의 이 프로그램은 이걸로 그냥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좋죠. 이렇게 누르면 검사 결과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분들 거 보면은 뭐 인정을 누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 갈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럴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5년 정도 하면은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이때랑 이때랑 너무 달라졌는데 이때는 되게 사랑이 넘치는 회장님이셔가지고 막 엄청 밥 사주고 막 그러다가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밥을 사줬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좀 변하기 시작하더니 진짜 지금은 교회 일 하나도 안 하거든요. 이때는 교회 일 진짜 많이 했어요. 도와주는 거 좋아해서 2번이잖아요. 지금은 일을 아예 안 해요. 그냥 딱 주일 예배만 딱 드려요. 근데 검사 결과를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보이는 거죠. 이것만 봐도. 그래서 심리검사를 이렇게 쭉쭉 해나가면은 그 검사 결과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이 자체를 링크로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러이러하다. 그 사람도 그거를 바로 앱으로 자기 저장해놓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편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너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언젠가 어쩌면이라는 스택에 보면 갖고 싶은 것과 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중에 산 것, 간 것 이렇게 있는데 갖고 싶은 것을 누르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 여기다 이렇게 웹클리퍼로 여기다
하나 사는데 보통 막 일주일 고민하지 않아요? 뭐 IT 기계 살 때 그냥 가요? 아 블로그 들어가 보고 좋나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옛날 아 여기서 이거 사야지 했는데 나중에 또 그 사이트 찾으려고 그러면 아 어디서 내가 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최종적으로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최저 가격 그것만 딱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면은 바로 지르면 되거든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포기까지는 내가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기로 결정하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사면 바로 연락하고 옵니다. 그러면 내가 매달 며칠 날 얼마에 뭘 산다. 자 제가 이제 이걸 쓰고 있는데요. 로스트 프린트 중고로 5만원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날 이거를 내가 샀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거를 팔 때 이거 얼마씩 샀더라 알아야 팔 수 있잖아요. 내가 와 너 5만원 좀 샀구나 그럼 지금부터 한 6개월 썼네 4개월 4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중고 가격 내놓을 때도 해놓으면은 사고 싶은 것, 산 거에 대해서 기록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노트북이 있을 거예요. 여튼 제 노트북 바꿀 때가 됐어요. 몇개 제게 이게 중고로 160에 샀어요. 중고로 이거를 160에 언제 샀냐면요 2015년에 샀나? 예, 그랬을 거예요. 2015년 2월에 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총 한 170, 제 이 가격이 한 1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2015년 2월 달에 샀으니까, 1년 정도 썼고 해서 이거를 한 140에 내놓으면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럼 140에 팔고, 저는 70년으로 또 돈을 더 보태서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산 거에 대한 기록을 해놓으면, 중고로 나중에 팔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싶은 거.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기록을 여기다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여기서 검색만 하면 바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서울. 서울에 관련된 게 91개가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면 부산에 볼까요? 부산. 부산에 관련된 게 18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부산 관련 하면 이것만 검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가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가게 되면 이제 가고 싶은 것 중에 간 곳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청년들이랑 갔다 왔는데요. 2015년 9월 21일 날 청년들 데리고 카트라이더로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번 주에 토요일 날 학생회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일단 뭐 보니까. 누르면은 동영상이 바로 나오죠.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또 갈 때 내가 얼마 좀 돈이 들겠다. 주유비가 얼마 되고 여기 톨비가 얼마 되고 시간도 기록이 다 되어 있죠. 뭘 먹을 것인지 여기 다 해놓고 이때 회비 얼마 받았는지 이게 다 해놓으면 여기다가 또 주면 돈이 나와요.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학생회에서 간 곳이랑 청년회 간 곳이 달라요. 그러면 어디가 청년회에서 어디 갈까 그러면 학생회 간 곳 중에서 가면 되고 청년회 학생 어디 갈까 청년회 간 곳 중에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옮겼어요. 새로운 교회 갔어요. 어디 갈까 얘들아 그러면 그게 막아는 게 아니라 가봤던 곳 중에 가는 게 되잖아요. 돈이 얼마 들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전화번호 거의 다 기록돼 있지 주소 다 나와 있지 그런 것들 해놓으니까 좋죠.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저희 대응교회 제가 대응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보면은 폴더가 대응교회 사역팀 중이라고 학생회 청년의 바울에서 대응 도서관 교회 행정 사역보고 대응 신방했지 신방의 장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 차영팀 하면 차영팀에 관련된 게 쭉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도서관에 관련된 건 도서관에 쭉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도서관 지금 이제 이번 년도 돈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600만 원은 돈으로 받고 400만 원은 저기 도 책으로 받거든요. 거기에서 돈을 시에서 1,000만 원을 줄 때에는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딱 눌러보면은 원본 파일이 여기 한글 있죠. 이거를 PDF로 바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뭘 쓰겠다고 얘기한 것만 써야 돼요. 그거랑 금액이 똑같아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사진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실사 나왔을 때 그거 보여드려야 되고, 엄청나게 1원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설교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모아놓고, 그래서 예를 들어 신방 절기 새벽 철야 여기 있는데 여기 누르면은 뭐 축복을 빌 때는 이거 누르면 축복을 관련된 게 있고, 장례 예배할 때는 장례식에 관련된 게 있고,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는 이거 누르면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설교가 다 있고요. 어버이주일, 종교개혁주일, 애국주일, 어린이주일, 성탄절, 성모영신, 매국주일, 부활주일, 분화식, 절기, 신방 이런 식으로 여기다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고 아이패드 갖고 가가지고 그 이제 가기 전에 어떤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 보고 설교를 그냥 바로. 저는 지금 설교할 때는 프린트 하지 않고 그냥 아이패드 보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교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주소, 제가 ESV 바이블, 뭐 옥스퍼드 칼리스 하우 투 원문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여기다 이렇게 다 넣었어요. 보시면 책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책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예 책만 넣었어요. 책을 이런 식으로 책 자체를 넣었어요. 여기 책을 그냥 읽으면 돼요. 아이패드에서 옆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책에 어떻게 PDF로 이제 뜬 다음에 그걸 여기다 넣으면 되죠. PDF로 저장. 네. 저장할 때는 간단해요. 그건 고속 스캔을 하시면 돼요. 네, 보시면 여기 지금 세면대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어떤 자료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요걸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요걸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이건 넣고 싶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PDF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PDF 있으면 요걸 이렇게 하시면 들어가죠. 이렇게 간단하죠. 뭔가 넣고 싶은 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습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일단은 이번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죄송해요. 너무 웃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10분 쉬고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교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카톡에 카톡 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노트북을 만들게요. 노트북.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금 저는 노트북이 현재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노트북이 폴더라고 했죠? 폴더가 저는 지금 160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가입하셨으면 노트북이 하나 있어요. 그 노트북 이름은 아마 첫 번째 노트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노트북을 이제 조금은 변경할 때가 됐죠. 첫 번째 노트북은 저 같은 경우는 수신함 이렇게 수집함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모든 수집은 수집함으로 일단 다 가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제가 분류를 하죠. 이게 이제 뭐 리더십에 관련된 건 리더십, 아니면 뭐 음악에 관련된 건 음악, 뭐 이렇게 그 노트북으로 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자기가 현재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폴더 그 방식 그대로 이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박원배 목사님 같은 경우가 아마 정리를 엄청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노트 폴더가 있잖아요. 그 디드라이브나 아니면 외장하드에 보면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폴더를 노트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노트북 안에 또 노트북을 만드셔야 돼요. 하위 폴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외장하드에 보면은 상위 폴더 들어가면 또 폴더가 딱 있고
거기 안에 또 들어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얘는 딱 두 번밖에 안 돼요. 상위폴더, 하위폴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노트 뭐 이렇게 세 가지까지밖에 안 되고 하나 더 있다면 뭐 꼬리표라고 해서 태그가 있긴 한데 이 분류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폴더 안에 폴더, 또 폴더 안에 또 폴더, 폴더 안에 또 폴더, 또 폴더. 이게 무한으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에버노트는 딱 네 가지밖에 안 돼요. 스택, 그 안에 노트북, 그 안에 루트, 그 안에 태그.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노트북을 만들어야 돼요. 노트북. 스택과 노트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카톡에서 카톡에 드린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가고 싶은 곳이라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모아놓을 때마다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에버노트 노트북에서 가고 싶은 곳이라는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에버노트 노트북에서요. 노트북에 새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새 노트북을 누르시면 이렇게 노트북 이름을 쓰세요 나와요. 그럼 여기서 가고 싶은 곳,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노트북, 이제 노트북으로 하셔야 돼요. 일단 노트북으로 하세요. 노트북으로. 노트북에서 노트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만드셔야 돼요. 이건 노트북. 지금 저는 새로부터 이거는 지금 살았을 것 같은데 클릭하면 지금 추가해 노트북으로 지금 거기에 노트북에서 노트북에서 만드셔야 돼요. 클릭하면 아, 진짜 많아요. 아 여기 오면 이제 그러면 지금 노트북이 이거랑 이두 개를 미신 거예요. 지금 노트북 안에 이게 상식으로 이두 개는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평소 쓰셨던 건데 그걸 그렇게 쓰셔도 되고 이제 변경하셔도 돼요. 이게 하위 노트북이니까요. 첫 번째 노트북 지금 노트를 만드신 거예요. 노트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가고 싶은 곳은 이게 노트북이에요. 아니 하위 폴더가 되나요? 아니요, 저 그냥 예, 아 그냥 동일한 폴더가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스택이 없으신 거예요. 상위 폴더가 없으신 거예요. 오케이. 이걸로 하면 뭐가 되는지. 이게 새로 좀 여기인데. 예. 여기 가고 싶은 곳. 예. 만드셨어요? 바로 만드셨죠. 네, 저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그 노트북. 네. 가고 싶은 곳. 만드셨어요? 가고 싶은 곳 있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 만드셨으면 가고 싶은 이제 노트북이 생긴 거예요. 자, 네, 확인 누르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노트북에 가고 싶은 곳이라는 노트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카톡으로 다 드렸어요.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안에서 제가 아까 그 보내드린 어디 거 보내드렸나? 반향거 보내드렸나? 가평. 이번 가평 이색 펜션. 이거를 핸드폰에 하나씩 저장을 다 하세요. 이 제가 보내드린 사진을.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여기 다 있어요. 아, 아쉽다. 혹시 사진이요? 네? 여기 가보고 싶어요. 아, 일단 저장을 다 하세요, 일단. 어디다 하세요? 이번 여름에 저장하시면 내 사진 갤러리에 들어가 있어요, 내 핸드폰에. 저장을 다 하셨죠, 하나씩. 카톡에서 사진 받으면 저장하면 다 되잖아요. 네, 그거 누르면 저장 되잖아요. 다 되셨죠? 그러면 가고 싶은 곳에다가 저장해야 되겠죠?
같은 것도 누르시고. 네. 지금 하고 싶은 건 그게 없잖아요. 지금 동기화 안 하시고 안 하고 여기서도 동기화 하신다. 동기화는 아예 있었어요. 동기화는 누르시고 누르시고 대본 동기화 누르시고 살짝 좀 다 저장하셨어요. 저장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따뜻하나요? 살짝 누르면 깎고 싶은 이렇게 이제 키워주게요. 없죠. 이거랑 지금 이거랑 좀 굉장히 같은 것 같아요. 아직 안 하시겠어요. 어려워. 진짜. 나도 기계 더 좋으시겠어. 여기 있는 거를 YW 노트북을 듣고 싶어요. 드랩에서 컴퓨터 노트북을 듣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만약에 가고 싶은 곳 이게 이제,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는, 메리아도 다른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게? 여기 이동이 이제, 오토으로 네. 이동. 이걸 누르면은, 내가 여기 넣고 싶은 데다가 클릭하면 거기 가죠. 잘못 봤을 때 이제 폴더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한 데가 있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노트북으로 이동 누르면 내가 이 노트를 다른 노트북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카톡에서 어떠한 중요한 문서들을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 계셔보시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간 쓰는 거를. 하나 질문했는데. 네, 질문 주세요. 휴대폰에서 네. 폴더를 노트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아, 뭐요? 휴대폰에서 여기 눌러보시고요. 가고 싶은 곳에 누르시고 노트북, 핸드폰 안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서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 지금 가고 싶은 곳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가고 싶은 곳을 누르시면 내가 다른 데다 첫 번째 노트북을 누르면 첫 번째 노트북을 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눌러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주로 많이 쓰는 폴더 이름을 적어보세요. 뭐 보통 목사님들은 교회니까 언어는 교회. 그게 이제 그 폴더는 꼭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내 설교 뭐 그런 노트북 꼭 필요하고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어디에다 넣을 것인가 표준을 좀 만들어주세요. 여기서도 새로 만들 수 있나요? 여기서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노트북 들어가셔가지고. 아, 여기 있네. 네, 오케이. 플러스. 핸드폰에서도 노트북 만들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도. 이제 보통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교회, 그러면 교회 안에 또 폴더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장년 이런 식으로 어느 교회 무슨 청년회, 어느 교회 무슨 청년 이렇게 폴더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노트북이 제한이 나오는 거예요. 아, 노트북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료는 네. 60메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말을 해야 돼. 서로. 첫 번째 노트북은 이 에버노트에서 에버노트 가입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노트북인데 그 이름 바꿀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노트북이 아니라 성함이 뭐시죠? 그 이름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뭐 수집한, 뭐 어떤 사람 인박스, 뭐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수집한, 첫 번째 노트북이 마음에 안 드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름 바꾸면 되시면. 이메일링이 계속 뜨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은 게 이메일링이 이것도 보면, 모르고 제가 폴더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계속 뒤에. 이메일 한번 여기 들어가 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뭐 저기 친구라거나 네이버나 아니면 크롬으로 이 탐메일 다음에 들어가셔서 네 확인해 주시겠어요? 잘 되세요? 노트북 많이 받으시네요. 강의 PPT 자료 교회 공부 성경 말씀 좋습니다. 만드세요. 계속 만드세요. 지금 이제 노트북을 10개 이상 만드셔야 돼요. 10개 자녀 가족 앨범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교회 거 내가 하고 있는 학교 뭐 강의 상담 코칭 뭐 이런 안 쓸 수가 10개 이상 더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10개가 다 만들어지면은 아마 그게 같은 주제가 있을 거예요. 강의 PPT 강의 자료 강의 어떤
왕이라는 상위 스틱을 또 만들어야 될 때가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노트북은 총 250개까지나 만들 수가 있어요. 250개. 250개면 꽤 많은데요.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250개 넣으면 만들 수 없는 거죠. 노트북을 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50개까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190개까지 됐는데요. 나중에 160개로 줄였어요. 잘하셨어요. 최대한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앞뒤로 고민하지 말고 끝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아. 이거를 두 개를 같은 이름으로 어떻게 섞을까 해서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엔 태그를 한 거 되면 되는데, 이쪽 거랑 이쪽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태그를 걸었어요. 이 노트북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이쪽 거 다 선택해가지고 이쪽 노트북 이름으로 태그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하나 합쳤는데, 보면은 다 섞여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태그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태그만 딱 분류가 돼서 보여요, 나중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지금 섞여 있는 거 같지만 내가 태그를 딱 누르면 요것만 딱 보이고, 요것만 누르면 요것만 딱 보이고. 태그를 배우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태그를 배우시면 노트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오케이. 땡큐. 노트북 스택이라는 거가 네, 스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노트북이랑 이 노트북을 둘이 하나의 스택 안에 넣는 거거든요. 그럼 주제가 같은 게 여러 개가 생기면은 스택을 만들 수밖에 없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노트북 안에 요것도 다시 하이폴더처럼 그렇죠. 지금 하이폴더 된 거예요. 이 노트북 스택 안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아, 네. 이게 대신대학교 문서 이게 어떤 Thank you.
그걸 캘린더를 줬다.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더라. 네, 지금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노트북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요. 노트북이 이제 많이 만들다 보면은 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주제가. 그러면 이제 상위 필더인 스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스택을 누르면 이 노트북들이 나오는 거죠. 저처럼. 파일은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파일을? 파일을 그냥 노트를 만 개 이상 만들 수 있어요. 1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폴더는 250, 250. 저거 지금 14,000개가 있거든요, 노트가. 14,000개 이상 훨씬 되니까 10만 개도 넘길 수 있어요. 스택은 글쎄요. 몇 개까지, 몇 개까지 되나? 근데 스택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제가 지금 노트북이 160개인데 스택은 총 16개 있네요. 자, 이게 스택이에요. 이게 스택이고, 스택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스택을 눌러보면 노트북이 이렇게 나와요. 노트북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노트북 나왔는데, 저는 스택을 만들 때에는 스택 이름을 앞에는 항상 이렇게 가로를 쳐주고 한칸 띄고 스택이라고 써줘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스택인지 노트북인지 헷갈려요. 이름이 이 옆에 거를 보면 알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부러 저는 이렇게 표식을 해놔요. 그래야 훨씬 더 분류가 잘 됩니다. 지금 스택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름 앞에 가로를 쳐주시고 이름 쓰시고 가로 닫고 스택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좋으세요. 지금 해보니까 스택은 이렇게, 이건 자기가 쓰는 거예요. 얘네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 4분 후에 앞에 집중하셔서 제가 이제 또 다음 강의를 이제 가볼게요. 요 표시가 스텝 표시예요. 요 앞에 스텝 표시인데. 네. 어떤 분? 아니,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 정보가 이 첫 번째 노트북.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바꾸는데 가나다로 안 바뀌어요. 가나다로 바뀌어요. 이게 지금 1이 더 앞에 가나다로 중에서 1이 제일 있기 때문에 더 유익. 아니, 요 밑으로 보면 기회용 이름이 거의 YW를 대입되고 그래서 종교화 모드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마 핸드폰에서는 지금 제일 위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좀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내일이나 내면 이게 다시 이렇게 여기를 안 여기 안 닿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종교화를 보시면 수집함이 맨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수집함이라서 맨 위에 올라가 있고, 이거 위에 스택이라서 다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르시면 이게 들어가죠. 이거 이게 스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죠. 네. 이게 가능한 거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스택이 생겨버리죠. 뭐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자꾸 하면 자꾸 생겨요.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 안쪽으로 오시고, 선정 용도 있잖아요. 오른쪽 누르시고, 스택에서 제거하고, 이게 줄까지 됐어요. 그게 이제 지금 그런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안에서 꽃다발이 있고 꽃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의도 지품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아. 그렇죠.
표시판에 들어오면 지금 얘가 오른쪽 위에 동기화가 되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동기화가 된 거예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좋은 정보를 위에다 제목에다가 어느 노벨상의 수상자의 독서 넣고 여기 수집하면서 이제 뭐 다른 목적으로 갈 수 있겠죠? 독서 뭐 독서토론 마인드맵 저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럼 이게 독서토론 마인드맵이라는 노트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어떤 좋은 정보를 받았으면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갈 수도 있고 사진이 아니라 그냥 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데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런 정보가 있어요. 매력적인 사람들의 대인관계법 41가지. 눌러보니까 링크가 걸려있네요. 굿, 레러, 여기 있는데, 이거는 글이잖아요. 사진이 아니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냐.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이거 여기, 땡땡 여기 오른쪽 밑으로 누를게요. 그러면, 사파리에서 열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파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크롬으로 할 수도 있고요. 누르면 사파리에서 열려요. 그럼 여기서 가운데 위로 화살표 누르면 에버노트가 있습니다. 에버노트 누르면 이게 저장. 이게 웹클립이에요. 이런 식의 핸드폰에서 기사를 보고 그거를 에버노트에 바로 올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 다들 하시나요? 네. 안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네이버에서 네이버를 들어가 볼게요. 저처럼. 자, 네이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어떤 걸 눌러볼까요? 한국 크리스찬 그냥 에버노트라고 칠게요. 에버노트. 자, 그럼 에버노트에서 뉴스가 있을 거예요. 뉴스. 국내 클라우드 메모 노트 시장 쑥쑥 에버노트 손노트 선두 여기 있네요. 8시간 전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요거 에버노트 구글 드라이버 연동 발표. 에버노트 구글 드라이버 혼잡다. 구글 드라이버라 하면 혹시 써보셨어요? 구글 드라이버? 구글 드라이버가 뭐냐면 구글에서 만든 문서랑 PPT랑 뭐 엑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 구글 드라이버 여기까지 찾으셨나요? 네. 예, 이 상태에서 맨 밑에 에버노트 구글 드라이버 손잡다 이거 누를게요.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포함했다. 그러면 오른쪽 밑에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에버노트가 있습니다. 에버노트 누르시면 이걸 바로 에버노트에 저장. 이렇게 기사를 보고 바로 에버노트에 웹클리퍼처럼 노트북에서는 웹클리퍼를 하는데 이렇게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바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에버노트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저는 네이버를 주로 많이 씁니다. 핸드폰에서 이제 기사 스크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여기 화살 에버노트를 먼저 달라고 약간은 아니에요? 에버노트를 공식해 에버노트 일단 검색해서 들어가요? 네, 거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에버노트 그러면 에버노트 구글 드라이버 손잡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기사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밑에 요거를 누르시면 에버노트에 추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눌러보시고 아니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안 가는데. 그리고 저기 혹시 터치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무뎌져가지고? 네, 뭐, 그렇죠. 그렇죠. 밴드에서 오는 것도 아마
있는데. 자, 저장. 혹시 에버노트에 저장하는 건가? 지금 자료와 에버노트에 저장하는 플러스 그 업그레이드. 이 자료는 PDF 파일도 되고 한글 파일도 되고 웬만한 거는